스피룰리나는 따뜻한 청정 해역에서 자라는 청록색 해조류로 미생물의 일종으로 효능이 뛰어나 고대 아즈텍인들은 스피룰리나를 건강식품으로 섭취했었다고 한다. 스피룰리나의 놀라운 9가지 효능과 스피룰리나 섭취법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소염작용.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각종 병원균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 몸 외부만의 일이 아니라 내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질병은 이런 균들로 인한 작은 염증에서 시작되는데 스피룰리나의 소염 성분은 몸에 일어나는 각종 염증에 대응,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다. 2. 콜레스테롤 안정화. 스피룰리나에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는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3. 시력 개선. 스피룰리나에는 눈 건강에 중요한 성분인 제아잔틴과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제아잔틴은 망막에 함유되어 있는 카로티노이드로 이 성분을 따로 섭취해주면 망막의 세포 밀도를 높여 망막 황반에 있는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스피룰리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4. 알러지성 비염 개선. 알러지성 비염은 코에 일어나는 대표적 염증 증상으로 꽃가루, 오염된 공기, 동물의 털이나 먼지 등이 그 요인이다. 127명의 알러지성 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하루 2g의 스피룰리나를 섭취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콧물과 재채기, 가려움증 등의 증상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5. 해독작용. 스피룰리나의 풍부한 엽록소는 혈액에서 독성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다. 6. 고혈압 개선. 고혈압은 평소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린다. 고혈압은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질환의 요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스피룰리나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이런 고혈압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7. 피부 개선. 스피룰리나에는 피코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에 대응하며 자외선과 균, 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들어준다. 8. 항암 효과. 스피룰리나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항암 효능이 있어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9. 체중 감량. 스피룰리나는 단백질의 보고로 대사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지방을 태우게 하고 근육 생성을 도우며 포만감도 오래간 유지해준다. 섭취 방법. 일반적인 하루 권장 섭취량은 1에서 3g으로 스무디 등에 분말을 넣어 먹거나 태블릿 형태로 섭취가 가능하다.